잠깐, 진짜 걸 거야? 왜? 나걸 건데? 하면 안 돼? 연장 쓰기 전에 말로 할때 들어라. 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만큼은 아니지만 자동차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부속, 수많은 부품과 수많은 부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물건입니다. 이 복잡한 물건의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발견을 했다면 다행이겠지만 내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거리가 먼 곳, 시내 센터에서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다던. 최근 제가 좀 반성하고 있는 게, 제가 저 또한 모터사이클 출발 전에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길바닥에서 한두 번이나 퍼졌죠. 물론 한 대는 제건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비용 TV입니다. 코멧이 사망했어요. 예. 오늘도 길장비를 하다가 포기를 했네요. 최근에 코멧을 타고 가다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했었다면 출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 출발 전에 발견을 했으면 직접 수리를 하거나 큰돈 들이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끝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을 망쳤다. 뭐 요.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달리고 있는 도중에 브레이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갑자기 먹통이 된다던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퀴나 체인 쪽에 문제가 생겨서 오토바이가 뒷바퀴가 갑자기 잠겨버린다던가, 뭐 멈춰버리면은, 달리는 도중에 바퀴가 멈춰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탑승하고 있는 라이더의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도중에 그런 문제랑 만날 확률은 낮겠지만, 사전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더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시동 전에 엔진 각 부분에 누유나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시동 전에 누유나 누수를 확인을 해야 하냐면, 일단 모터사이클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동과 소리 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와 저리나 막 저리면 저린다든가 느긋하게 여유롭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뭔가 좀 재촉,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쫓긴다 그래야 될까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알수 없는 뭔가 그런 걸로 해서 쫓기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누유 누수는 시동을 걸어야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시동 전에 하라는 말은 엔진 자체가 기동되면은 다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만졌다가 화상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냉각수 라인 또는 이런 엔진 케이스 부분은 오일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엔진이 열을 받으면 제일 먼저 뜨거워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매니폴더도 마찬가지죠. 배기관 또한 뜨거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엔진 오일이 적정량 주입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오일 표시 창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F와 L 있습니다. 물론 로우와 풀이겠죠. 지금은 점검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 놓았기 때문인데요. 오일 점검하기 전에 제일 확인하셔야 될 것은 시동이 걸려 있으면은 이 점검창에 제대로 된 유량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일 점검창의 오일을 레벨링을 확인할 때의 기준은 엔진이 식어 있을 때,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의 평지에서, 경사가 아닌 평지에서 오토바이를 세웠을 때이 점검창을 통해서 보이는 양이 정확한 양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오일이 올라옵니다. 지금, 네. 오일이, 저는 조금 더 과하게 넣어놨네요. F를 조금 넘습니다. 수평과 경사지지 않은 평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게 되면은 오일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오일 점검창을 통해서 오일 점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환을 하면서 여기에 오일이 차 있다 하면은 오일이 엄청 많이 주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일 산화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엔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지,
오일 산화가 빨리 촉진되기 때문에 과도한 오일은 주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블로바이 라인이라고 해서 엔진 숨구멍이라고 부르죠. 요 안쪽에 엔진 안쪽 부분에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서머 스타트가 아니지 엔진 케이스 여기 밑에네. 지금 이 커넥터 말고 커넥터 뒤쪽에 보이는 네 지금 저 반도가 채워져 있는 저 부분 저쪽이 블로바이 라인이라고 해서 엔진에서 발생되는 이제 연소실에 뿌려져 있던 오일이 약간 이제 직접적인 연소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되는 가스들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구멍입니다. 근데 이 구멍을 통해서 과도하게 주입된 오일이 넘쳐 흘러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오일은 에어클리너 통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에어클리너로 넘쳐서 에어필터가 젖거나 아니면은 에어필터에서도 이제 이게 터져 나와서 오일 샤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은 적정량 이상 주입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넘쳐 흐른 오일이 뒤쪽 바퀴에 묻어서 이제 슬립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TMI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전 엔진 점검 누유 누수가 이상이 없이 이제 넘어갔다면 다음 단계를 봐야 될 차례입니다. 차체 각 부분에 위치한 볼트, 조인트나 볼트 이러한 부분에 풀림이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안 서. 근데 달리는 중이야. 앞에 차가 있어. 서야 돼. 사고 나죠? 예방 정비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트를 손으로 한 번씩 만져서 봅니다. 뭐 물론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 손으로 돌려도 몰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상이 있는 경우 디스크, 브레이크 이쪽에 브레이크에게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휠 엑슬. 자, 휠 엑슬 부분에 요것도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삼바리 쪽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확인을 합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조작감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스로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스로틀의 움직임이 뻑뻑하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러운지 확인을 안 하고 바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죠. 물론 안전장치라고 해봤자 본인이 그 상황에서 당황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사용하지 못할 장치이지만 이 킬 스위치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딩을 하고 있거나 뭐 달린 도중인데 스로틀이 되돌아오지 않아 그 스로틀이 되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리턴 스로틀 케이블은 고백이랑 바이크 같은 경우에 스로틀 케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로틀을 당기는 케이블이고 하나는 그 스로틀을 다시 되돌려주는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스로틀을 놓고 돌렸을 때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스로틀이 혹시라도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스로틀이 닫히지 않는 상황을 막아주는데 이게 이 스로틀 바디 안쪽에서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모르겠네요. 자, 안에 스로틀 링크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 사이에 뭔가가 끼었어요. 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볼트라든지 끼어서 스로틀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그런 경우에 얘 써야 됩니다. 얘 쓰면은 엔진이 바로 정지를 해요. 정상적인 뭐 어떤 개조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킬 스위치를 누르면 반드시 시동이 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받을 수가 있죠. 뭐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체인 상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인이 터져서 바퀴에 말려버리거나 내가 딥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지만 딥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내가 그 잠김을 제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달리는 도중에 코너 중에 뒷바퀴가 락이 걸렸어요. 어떡하겠어요? 이거 1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어라고 하죠. 스프로킷에 볼트 고정하고 허브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여기 체인 체인의 장력 확인 그리고 체인 링크가 꺾여서 뭔가 원활한 작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거는 엔진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예열할 겸 하시는 게 좋죠. 예열 따로 점검하면 시간 아깝잖아요. 안 그래도 바로 출발해도 바빠 죽겠는데 타이어 공기압 측정 이거는 원시적인 방법인데 감을 익히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간단한 압력 게이지를 이용해서 점검 압력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값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저는 게이지가 없습니다. 대충 손으로 눌러보면은 감이 어느 정도는 와요. 모터사이클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엔진도 엔진이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에 기온에 따라서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타이어는 적절한 작동 온도와 공기 압력이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공기압을 더 낮춰줘야 하지만 슬릭 타이어나 스포츠급 타이어 이상들은 30psi 정도나 30psi보다 조금 떨어지는 28psi 정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타이어 자체가 쉽게 열이 달아오르는데 쉽게 열이 달아오르면 열이 올라가면은 공기의 밀도는 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이거 자꾸 산으로 가는데 공기가 똑같은 이런 이 용기 안에 똑같은 양의 공기가 들어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공기 밀도 공기의 양이 달라집니다. 공기의 밀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의 부피죠. 밀도가 아니고 부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기의 부피는 이 타이어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말인즉슨 온도가 높을 때 공기압 체크를 하는 것과 타이어가 식어 있을 때 공기압 체크하는 그 공기 압력 또한 달라집니다. 식어 있을 때 25psi였던 타이어 공기압이 주행을 한번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적절한 온도로 다다랐을 때 공기압은 기존에 측정했었던 공기압보다 높게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았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타이어 안에 공기가 어느 정도 팽창할 것인지를 감안 예상을 하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초기 공기압을 설정해 두는 것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타이어를 어느 정도 눌러서 쑥쑥 들어가면 이 공기압은 몇 TSI 정도일 것이다. 대부분 손으로 눌렀을 때 아니면 발로 밟아서 움직였을 때 모터사이클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타이어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든다면 보통은 20PSI 근방입니다. 그 말인 즉슨 주행은 할 수 있지만 타이어의 공기압이 많이 부족하다는 상태가 되겠죠. 20PSI보다는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일 때는 공기를 조금 더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기를 적정량 주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은 마모를 가져옵니다. 타이어 값도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알뜰살뜰하게 편마모 이상 마모 없이 전부 다 깔끔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당하게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행 중에 불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공기압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모터사이클을 움직일 때 뭔가 이상하게 꿀렁 코너링 중에 꿀렁꿀렁거려서 막 좀 찝찝하면서 막 뭔가 불안정한 그런 주행 질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에 민감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잘 모르는 발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행 전에 측정해야 될 것은 단순히 시동만 걸고 오토바이 예열해서 바로 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통이 여러 개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인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번 생이 처음이지만 다음 생에 당신이 오토바이를 탈지 안 탈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 생에 죽으면 끝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그렇지 뭐 굳이 죽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번 생에 오토바이의 옷자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즐기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only live once.